밝고 환하고 너무 예뻐요. 그쵸? 딱 봤을 때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아. 깜짝 놀랬죠? 아니 애들 있으면 여기 무슨 숨바꼭질 하는 곳으로 너무 좋을 것 같죠? 뭐 복사님이 다 들어가주시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주 스페셜한 섭디비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5월, 6월에 실컷 포도를 먹을 수 있는 섭디비전이에요. 섭디비전 중앙에 큰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이 포도밭을 먼저 만들고 살다가 너무 넓은 땅에 혼자 포도를 먹기가 아까워서 집을 분양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위치는 귀넷에 있는 놀크로스, 저희 피치트리코너스 저희 집에서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굉장히 유서 깊은 놀크로스 도시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정말 요즘 가격 대비 싸게 나온 집 같아요. 2년밖에 안 됐고 유지보수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예쁜 약간 유럽 느낌 나는 그런 집이에요. 같이 구경 가시죠. 이 섭디비전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이웃집과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포도가 너무 넘쳐나서 주변에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사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집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고급져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꺼번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서요. 오래된 집도 있고 이렇게 1, 2년밖에 안 된 새로운 집도 섭디비전에 함께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그렇지만 따뜻한 요즘 신세대들이 살기에도 좋고 저처럼 중년이 살기에도 아주 편안한 구조로 그리고 인테리어가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캐비넷 안에 커다란 펜츄리 방이 있어요. 재미난 곳이 구석구석 숨어있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밝고 환하고 너무 예뻐요. 그쵸? 딱 봤을 때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아. 모닝룸을 홈오피스로 쓰네. 아 그렇죠. 네네네. 아니면 저기다 큰 탁자를 놔도 괜찮고. 저기 벽 정말 정말 악센트하니까 이쁘죠. 이게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봐요. 너무 플레인. 재미없을 텐데. 그치. 그런 액센트 이런 색깔도 이쁘고 고급스러워 보여. 고급스러워 보여. 가구도 고급스러워 보여. 짜잔. 깜짝 놀랬죠? 아니 애들 있으면 여기 무슨 숨바꼭질 하는 곳으로 너무 좋을 것 같죠? 뭐 복사님이 다 들어가시겠다. 그러니까 넓어요. 이러면 정리가 되잖아요. 금방 나갈 것 같죠? 누가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젊은 사람도 좋고 중년들도 좋고. 와서 안방이 엄청 밝아요. 와. 너무 깨끗해 집이. 부엌이래. 안방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가구들이 너무 고급져 보여요. 와우. 그래도 여기 욕조도 옆집 지붕 쪽이긴 한데 여기가 높아서 다 벗고 샤워해도 모를 것 같아요. 이 색깔 너무 예쁘다. 거울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진짜 깨끗하다. 이 집이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왔는데요.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이거 화장대로 여기 의자 놓고 앉아서 화장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쁘죠? 생각보다 크다. 크죠? 크다. 크고 구조가 너무 좋아. 너무 잘. 잘 졌다. 들어와서 이렇게 로프트도 있고. 여기가 세탁실인가 봐. 세탁실도 아주 넓어요. 이런 가구도 색상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쁘다.
매치돼가지고 집 전체적인 분위기가 파스텔 톤이에요. 난 여기 2층 로프트 너무 좋지. 저기 마루 깔면 참 예쁘지. 맞아요. 네. 같은 비슷한 색깔로. 근데 카펫도 너무 깨끗해. 한 5,000불이면 될까요? 네, 충분해. 여기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너무 좋다. 충분해. 방이 4개. 여긴 엄청 밝아. 포도농원이 다 보여.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그쵸? 여기 완전 서재로 이 방이 짱 좋다. 5월, 4월 되면 저기 파란 포도 그러니까. 열리는 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포도밭 뷰가 진짜 예쁘다. 방도 밝고 너무 예뻐. 답답할 것 같은데 안 그래. 72만 5천이면 너무 괜찮아. 가격 너무 괜찮다. 예.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프라이빗 베스룸? 네. 방 4개, 화장실 4개. 4개였어? 응. 너무 이쁘다. 클래식하고 너무 예뻐요. 진짜. 가구들도 다 같이 사면 좋겠다. 72만 5천에 4개, 화장실 4개. 역사 있고 전통이 있는 놀크로스 마을에 3000 스퀘어피트 72만 5천, 방 4개, 화장실 4개, 2년밖에 안 된 집이고요. 하지만 섭디비전은 굉장히 오래된 섭디비전이에요. 앞마당에 넓은 포도밭과 커다란 밭들이 있어서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아주 재미난 또 포근한 느낌의 섭디비전입니다. 포도밭이 눈앞에 펼쳐진 섭디비전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애틀맘에게 연락주세요. 애틀란타의 모든 집을 구하실 때는 애틀맘과 함께 애틀란타 여행도 함께 동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